네, 안녕하세요. 자연주의 피부 연구소 크리에이터 황지영입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봄에 맞춰서 좀 상큼한 옷을 입었는데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윤조 에센스입니다. 네, 윤조 에센스는 바로 설화수, 한방 화장품 중에 거의 독보적이 아닐까 싶은 설화수 제품이에요. 그 설화수 하면은 아마 자음단,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음단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음단은 뭐냐면, 설화수만의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연구 끝에 얻어진 한방 재료 다섯 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영양 성분이에요. 그 다섯 가지에는, 옥죽, 작약, 백합, 지황, 연, 이렇게 다섯 가지 한방 재료가 18시간 동안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진 자음단, 이 들어간 건데요. 네, 자음단에 들어간 윤조 에센스에는 다섯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향에 따라서 흑여지향, 청아지향, 백화지향, 윤조지향, 홍서지향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윤조 에센스니만큼 윤조지향, 윤조 라인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자음단에 아까 들어간 다섯 가지 성분,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네, 우선 백합 하얗죠? 하얀 그 백합처럼 피부를 밝고 하얗게 만들어주는 미백 성분의 미백 효과가 가장 좋은 게 백합이고요. 옥주, 이게 뭐지? 하는데 둥글레차 아시죠? 둥글레차 많이 드셨는데 둥글레예요. 산야초로 알려진. 그 둥글레에는 이 잡티나 기미 주근깨 이런 데 없애는데 탁월합니다. 연은 수분을 꽉 채워줘서 수분 라인을 잡는데 탁월한 성분이고요. 작약 꽃 너무 예쁘죠? 그 예쁜 꽃이 항산화랑 주름을 잡는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지황은 피부 열을 식혀줘서 염증이나 트러블, 그러니까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은 원래 열이 많잖아요. 그거를 삭혀주는 성분이 있어요. 얘기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피부의 고민이 지금 여기 다 들어있죠. 다섯 가지. 피부 잡티, 항산화, 노화 방지, 수분 탄력, 트러블 케어까지. 이 여자들이 다 피부 고민으로 가지고 있는 이 다섯 가지가 한 방에 해결되어 있는 게이 자음단입니다. 제가 아까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선 텍스처를 볼게요. 흐르시는 거 보이시죠? 전혀 끈적이지가 않아요. 거의 진짜 묽어요. 거의 스킨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까지 이런 에센스는 없었다. 이게 스킨인가 에센스인가? 네, 이런 라인이에요. 이게 이제 스킨으로 치면 약간 점도가 있고 에센스라고 치기에는 약간 묽어요. 이렇게 전혀 발림성 끈적임이 없고요. 그리고 향이 너무 산뜻해요. 우선 약간 거의 레몬 향에 가까운 그런 상큼한 산뜻한 향이에요. 약간 너무 묽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끈적임이 없이 산뜻합니다. 그쵸? 바로 흡수가 됐어요. 바로 흡수가 되면서 뭔가 수분을 착 머금으면서 윤기가 싹 도는 이런 느낌? 피부가 부드러워진? 여기서 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세안을 한 후에 그 수건을 쓰질 않아요. 왜냐면 수건에는 안 좋은 그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질이나 세균 번식이나 여러 가지 피부에, 그리고 또한번 자극을 주기 때문에 세안 후에 그냥 물기를 어느 정도만 손으로 대충 씻어내고 이런 에센스를 바르거든요. 이런 에센스를 바르면 피부가 쫙 정돈된다고 하죠. 매끄럽게 이렇게 피부가 정돈이 돼요. 그러면 다음 후에 기초 화장할 때더잘 먹거든요. 다른 성분도 더잘 먹고. 또 스킨을 쓸때 피부를 정돈한다고 하잖아요. 그 역할을 이 에센스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묽은 그런 물 같은 스킨만 쓰기에는 더 영양 성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또 점성 있는 에센스로 스타트를 하다 보면 뒤에 게안 발리기 때문에 그때 정말 탁월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설화수의 윤조 에센스, 그 중에서도 윤조제 라인, 옐로우 라인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한방 화장품에 대한 편견이 싹 깨졌어요. 오히려 한방 화장품 엄마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우리들도 충분히 쓸수 있는 라인인 것 같고요. 또곧 있으면 가정의 달 5월이 오잖아요. 그때
선물해줘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선물해주셔도 좋고요. 네, 오늘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하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